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니입니다. 지난 4월 우리나라의 두 대기업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땅에서 배터리 분쟁으로 맞붙어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LG엔솔의 인력과 기술을 SK이노가 탈취했다며 국제무역위원회, 즉 ITC에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건이 2년 만에 극적 타결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원래는 2월에 ITC가 LG 승소 판결을 내려서 향후 10년간 SK의 배터리와 부품에 대한 미국 수입이 금지될 위기에 처했었는데,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 60일이 만료되기 하루 전날 양사가 전격 합의를 본 거죠. 그 결과로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18억 불, 하나로 약 2조 원을 배상하는 대신 폐쇄될 뻔했던 조지아 공장을 존속시킬 수 있게 된 건데, 어째 SK보다도 미국이 더 기뻐하는 느낌이죠? 이 사건은 여러 면에서 흥미로운데요. 지적재산권을 매우 중요시하는 미국에서는 아무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도 ITC의 판결을 뒤집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까봐 함부로 실행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땅에서 배터리 공장을 폐쇄한다는 건 엄청난 국익 손실이라 딜레마에 빠졌었는데, 다행히도 중재를 통해 원만히 해결된 거죠. 그렇다면 배터리 공장 하나 폐쇄 여부에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니 많이 할 이유가 대체 뭘까요? 오늘도 궁금한 건 못 참는 이 마니와 함께 알아보시죠! 한때 미국 번영의 주역이었던 자동차 산업, 최근에는 러스트벨트로 상징되는 쇠퇴를 겪으며 고전해 오다가 테슬라가 선도하는 전기차 산업으로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전통의 내연기관차 강자인 포드와 GM도 전기차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이 마니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전기차가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거대한 스마트폰인 셈이라고요. 스마트폰과 전기차의 성능을 좌우하는 공통 핵심 부품이 바로 시스템 반도체와 리튬이온 배터리 아닙니까?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전기차 브랜드는 단연 미국의 테슬라지만, 전기차 산업이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동시에 중국은 막강한 배터리 생산 캐파를 보유하고 있죠. 현재 가동 중인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은 4개뿐이지만 중국에는 93개나 있습니다. 2030년까지 보아도 미국이 10개로 늘리는 동안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은 140개가 될 전망이랍니다. 이런 상황이니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이 폐쇄될 위기에 처하자 온 미국이 패닉 반응을 보일 수밖에요. 생산 설비도 그렇지만 비중을 놓고 보아도 배터리 원료가 되는 광물질 제련, 배터리 셀 제조, 그리고 배터리 셀에 들어가는 컴포넌트 제조 등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전반적으로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뒤이어 2위와 3위이고요. 고급 인력이 필요하면서도 인건비 부담은 적어야 하는 배터리 제조업의 특성상 미국의 생산기지를 많이 두기 힘든 것이겠죠. 여기서 잠깐! 배터리 셀은 뭐고 컴포넌트는 뭔지 너무 어렵다고요? 이 도표를 보세요. 전기차 배터리는 셀, 모듈, 팩 이 순서로 구성되어 있고, 셀의 컴포넌트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네 가지랍니다. 전기차의 사활을 걸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야 하는, 아 이건 전임 대통령 때 슬로건이지. 암튼 미국으로서는 중요한 전기차 부품인 배터리의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이 불안하겠죠. 앞서 이야기한 LG SK 배터리 분쟁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 바로 다음 날, 바이든 대통령이 화상으로 소집한 소위 반도체 정상회의 때 그 유명한 인프라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뿐 아니라 배터리도 언급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개별 회사로 보아도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사는 동북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 우리나라에서는 LG화학에서 분사한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중국의 CATL이 최근 급부상하며 삼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죠. 국내만 보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과 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치고 올라오는 중이고,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지만 삼성 SDI도 있습니다. 이런 팩트로만 보면 우리나라도 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여유만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실적을 종합해봤을 때 매출은 22조 원이지만 영업이익은 3,5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네요. 아직도 일본의 리튬이온 배터리 원천 기술은 넘사벽의 고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가성비 좋은 배터리를 생산해 온 건데, 중국의 속도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애초부터 전기차 배터리 기업으로 2011년 탄생한 CATL의 성장세는 무서울 정도랍니다. 올해 초 시가총액이 폭스바겐을 뛰어넘었을 정도니까요. 더욱 무시무시한 건 이 회사가 배터리에 만족하지 않고 전기차 생태계 전반에 걸쳐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터리 원료가 되는 구리, 코발트를 생산하는 아프리카 콩고의 광산에 지분 투자를 하는가 하면, 중국 전기차 회사 니오와 합작하여 배터리 스와핑 기업을 설립하고, 역시 중국의 자율주행 트럭 개발 회사 인셉티오와도 합작 회사를 설립했답니다. 심지어 화웨이와도 협업을 모색하고 반도체 기술에까지 투자한다는군요. 가장 핫한 최근 뉴스는 이 회사 배터리가 장차 애플카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배터리 회사끼리의 경쟁에만 몰두하지 않고 전기차 생태계의 밸류체인을 모두 장악해야 업계 지형이 어떻게 바뀌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CATL이 이런 광폭 행보를 보이는 것이겠죠. 좀 전에 CATL의 시총이 폭스바겐을 앞질렀다고 했는데 바로 그 폭스바겐이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고 선언했고 원래부터 수직 계열화가 전략인 테슬라도 일찌감치 배터리 내재화를 추진 중입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글로벌 3대 배터리 회사 즉 파나소닉, LG엔솔, CATL로부터 모두 납품을 받고 있답니다. 특히 파나소닉과는 테슬라 기가팩토리 내에서 합작 형태로 협업 중이기도 하죠. 잠시 시선을 돌려 유럽 상황을 볼까요? 전통의 내연기관차 명가를 다수 보유한 이 지역 또한 전기차 산업의 성장세가 가파르며 자연스럽게 배터리 산업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삼총사도 2016년부터 이미 공장을 건설하며 진출해 있는데 유럽연합 또한 아시아 기업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17년 10월 EU 배터리 연합을 출범시켰죠. 유럽의 배터리 고수들로는 스웨덴 노스볼트, 영국 브리티시볼트, 프랑스 오토모티브 셀스 그리고 자동차 브랜드로서 전기차는 물론 배터리까지 접수하겠다며 기염을 토하는 폭스바겐 등이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배터리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영토 내에 핵심 산업 인프라를 건설하려는 미국의 계획 덕분에 LG엔솔과 SK이노 등 K배터리 기업들에게 공장 증설을 요청하는 러브콜이 쇄도하는 것, 일단은 좋은 사인입니다. 미국은 새로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자국 내 배터리 공급망 재편을 이룰 수 있어 좋고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큰 시장에 물리적으로 가까운 생산기지를 지을 수 있으니 윈윈이죠.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배터리 내재화 등의 도전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배터리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고 보고 거품이 꺼질 것을 전망하는 시각도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신기술 개발도 서둘러서 성장 동력을 유지해야겠죠? 안 그래도 국내 3대 배터리 기업들이 리튬이온 배터리 다음으로 차세대 꿈의 전지가 될 것이라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매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주로 스타트업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현재 삼성 SDI가 가장 앞서 있다네요. 그럼 이번에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배터리 회사들 외에 관련 산업에서 또 어떤 신흥 강자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전기차는 친환경 자동차라는 인식 때문에도 대세가 되고 있지만 오늘의 주제인 배터리의 폐기 문제를 생각해보면 이 또한 심각합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부상 중입니다. 대표적인 회사로 테슬라 출신 CEO가 이끄는 레드우드 메테리얼스와 LG엔솔과 협업할 계획이라는 라이사이클 등이 있답니다. 또한 배터리를 충전하는 대신 아예 교체를 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도 있죠.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런 배터리 스와핑이 아주 보편적인데 어째선지 미국에서는 이 방식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테슬라도 2013년 시도해봤다가 반응이 신통치 않아서 접었는데 전기차 배터리를 레고처럼 갈아 끼우게 한다는 이 회사의 도전은 성공할까요?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 이후로 공기만큼이나 우리 삶의 필수 요소인 배터리. 최근 인더스트리 지각 변동으로 품귀 현상을 빚으며 새삼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데요. 배터리 문제는 이 시대의 좀 더 큰 화두인 에너지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세계의 원동력인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하드웨어에 담은 것이 배터리니까요.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 한편으로는 배터리 재활용 기술이 발달하고 또 한편에서는 수소연료 전지 같은 대안도 있죠. 문명의 고도화와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에너지와 이를 담는 더 나은 배터리 개발을 위한 치열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이상 마니였습니다.